걔네 뭐하냐? 뮤지컬을 하고 있어. 왜 그랬어요? 쌀밥이 보여요. 쌀밥이, 쌀밥이. 아, 저는 쌀밥이 너무 무서워요. 쌀밥이 왜 무서우신 거예요? 쟤네 뭐 하는 거야? 뭔가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박한 주제를 주셨잖아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컨텐츠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뭐 절대 조회수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잘 와야 될 텐데. 승관아, 나 너한테 소원권 쓰기로 했어. 써. 형이 적어도 사람이라면.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도, 하지만 저희 멤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세븐틴! 고잉 세븐틴! 넷플릭스 보러 가야지. 감독님께서 저 찍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공찰래? 네트 있어? 뭐 네트는 뭐? 당신이 시켰잖아. 뭔 소리야 그게? 아 이제 끊을게요. 이제 얼른 주무세요. 아, 진짜 끊어요? 네네. 진짜 끊어요? 네. 아 진짜 끊죠. 가자 끊나요? 아, 혹시 아쉬우세요? 아, 뭐 아쉬우면 뭐 하고 싶은 거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캐럿들에게 한마디. 네네, 하시죠. 네. 캐럿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다치진... 네, 조슈아씨였습니다. 아, 이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겨버렸네요. 아쉽습니다. 네. 전화 다시 오는데. 아, 네. 전화가.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뭐하냐? 아니, 이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 상태가 뭐가 안 좋아? 아니, 말했구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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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쉽습니다. 네. 현정이다. 끈기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너 혼난다. 여보세요? 알아서 끊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정한이 형이 말했던 호주야. 호주. 저기까지 생겼네. 아, 좀 받아줘 이놈이야.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보고 있잖냐. 아, 뭘 안 보여 지금. 이게 승관이한테 내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승관이 안에 들어온 거래. 아 얘가 승관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승관이 뭐 위라고 하면은 배탈 나. 민규 씨가 지금 추우시니까 이제 패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지갑인데? 이게 민규 씨 지갑입니다. 네네. 패딩을 못 사는 거죠. 벌써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이게 제가 이걸 샵에서 주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거는 저런과 관련이 아니니까 이거. 아 저쪽 아니에요. 네. 제가 놓고 온 거를 주셨어요. 네. 어디 놓고 갔어요? 샵에다 놓고 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세요. 아니. 근데 원래 지갑 주워주면은 정당한 그 대가를 줘야 돼. 아 그쵸. 그거 지갑의 절반값까지 청구할 수 있대. 가져. 오 멋있어. 고마워. 어쨌든 민규 씨가 추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신다는데 네. 패딩 못 삽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핸드폰으로 구매가 다 가능하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가 패딩을 사는 게 저의 삶의 낙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이거. 네. 감사합니다. 호시 형 저거 슛이었어요. 근데 한 명 없어. 번호이 여기 없잖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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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근데 본문이 어디 갔냐? 명호! 명호 나이스!
자, 0대0. 그치, 이거지. 그치, 이거지. 어, 저렇게 받아주고. 좋아, 날렵해, 원우야. 괜찮아.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쟤 왜 계속 뒤로. 하나. 나이스. 정한이 형 이마 진짜 넓다.